개천에서 웅진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1년간 소장님의 영상을 보아온 애청자입니다. 제 고민은 저도 주식을 꽤나 오래 하고 있지만 결국 돈을 잃는 부류에 속하거든요. 내가 선택한 종목은 기다려도 꾸준히 내려가고 버티다 큰맘 먹고 손절하면 그때서야 오르고 내 주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장난삼아 베팅하는 듯한데 그러한 종목은 미친 듯이 오르고 단순히 운은 아닐 거라 봅니다. 분명 무언가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현재 카지노 딜러 일을 하고 있어요. 딜러 일을 하며 느낀 점은 돈을 따는 사람과 잃는 사람은 어느 정도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운의 요소도 매우 크겠지만 정기적으로 보면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결국 운도 계속되면 실력이고 포커의 경우 내가 블리앤패를 가지고 있다면 미리 꺾으면서 낮은 확률에 굳이 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거나 불확실하면 내런없이 카드를 꺾으면서 내 턴을 기다리는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주식은 도무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기업이고 나름 대형주라 할지라도 내가 언제 꺾어야 할지 어디서 어떤 이유로 꺾어야 할지 그걸 모르겠어요. 반대로 좋은 기업이다 좋은 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레이즈해도 될지 그러니까 종목을 언제까지 끌고 갈지 더 크게 투자금을 태워야 할지 이런 감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포커판이든 주식이든 따는 사람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듯한데 과연 차이점이 있을까요? 소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결국 뭐 내용을 보자 그런다면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알고 싶다 뭐 이러한 내용인데 일단은 우리가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이 있어. 우리가 그냥 평소 그냥 얘기대로 하자 그런다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에 속하는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질문들이 뭐가 있을까?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이 있어. 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그 질문이 떠올랐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많이 경험해봤을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 여자들은 안 그러나? 남자들은 그러는데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 머리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정말 심오한 어려운 질문이지. 답변하기도 애매하고 주식도 마찬가지야. 주식에 있어서 그런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이 뭘까? 주식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정말 심오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야. 지금 그 내용이야. 주식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주식 잘하고 싶은데 주식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 내가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라는 게 막 보급이 막 되고 있을 때였고 정보를 취합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었지. 근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좋아졌어. 그러니까 멘토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 잘하고자 하는 방법은 주식 잘하는 사람 거를 따라하면 되는 거야, 결론. 그지? 가장 어려운 게 뭐야? 주식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주식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면 그 사람을 벤치마킹하면 가장 좋은 거잖아. 근데 나는 예전에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서 맨바닥에 헤딩하면서 배웠고 요즘은 대유튜브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내노라는 주식 유튜버들이 정말 많잖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유튜버들이 많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거를 멘토를 따라가면 돼. 못하는 거를 억지로 잘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면 잘하는 사람 거를 따라가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내가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을 따라함에 있어서 매매를 이 사람이 매수하면 나도 그 종목 매수해서 팔 매도하면 매도하고 종목에 대한 것들과 매매의 기술 이런 부분을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먼저 따라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정보를 잘 취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쉽게 말하면 주식은 결국 사고 파는 게임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400개의 종목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컨택을 해서 사야 되는 것이며 지금은 주식을 해야 될 때인지 지금은 주식을 쉬어야 될 때인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내가 막 주식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또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주식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좋지 못한다 그런다면 나의 모든 습관을 버리고 내가 멘토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한 거를 따라 배워야지. 예를 들어서 나는 코스닥이 지금 8월 달에 올라오고 나서부터 코스닥 많이 올라가면 830 보고 있다. 근데 830부터는 지수 꺾일 것 같다. 830 구간부터는 전부 다 현금화 시켜놓고 바닥 찍을 때까지 매매하지 마라. 그 말을 수천 번 더 했잖아. 제가 지수는 그래도 기가 막히게 갖다 때려맞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코스닥 아무리 많이 올라도 830 본다 그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이 반등이 나와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830을 넘어가기 힘들 거라 그랬는데 836까지 딱 고점 찍고 나서 무너졌어. 6포인트 차이였어. 내가 생각했던 구간이랑. 그러면 매매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더라도 조금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러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의 방송을 보지 않았거나
너는 나를 멘토로 삼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런다면 매매를 계속했겠지. 오늘도 지수가 또 꺾이고 있는데 아 이놈의 시장 언제까지 하락을 하는 거야 라고 한탄을 하고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흘려듣지 말고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가 그 투자 전략대로 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해가지? 코스피 코스닥이 합쳐서 2400개의 종목이 있고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근데 뭐 내가 멘토로 삼고 있는 주식 유튜버가 됐든 아니면 경제 채널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요즘은 어떠한 종목군들이 핫해요, 어떠한 종목군 중에서 어떠한 것들을 좀 유익 있게 보세요 라고 하면 시험 범위가 확 줄어들잖아. 자 예를 들어서 나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 여러 종목들을 얘기하지만 나는 2차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2차전지만 놓고 종목들을 쫙 펼쳐놓고 거기에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러한 정보가 없다 그런다면 막막하지. 2400개의 종목 중에서 뭘 사야 될지. 반도체를 사야 되는 거야 아니면 바이오를 사야 되는 거야 아니면 방산을 사야 되는 거야 원자력을 사야 되는 거야 모른단 말이야. 근데 매매가 멘토를 삼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어 그래 한번 해볼까? 주식을 잘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고집을 버리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 고집을 버리고 항상 남의 말을 잘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야. 이게 왜 유연한 자세가 왜 필요하냐면 자 앞으로 나는 지수가 꺾일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종목을 다 현금화 시켰어. 자 근데 지수가 반대로 꺾이지 않고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면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 아니야 내 말대로 될 거야. 봐봐 내 말대로 될 거야. 올라가는데 따라 사야 되는데 안 사고 계속 버티는 거야. 떨어질 것 말고. 그런 사람들은 상승 그 타이밍을 다 놓쳐버린다는 거지. 반대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는 없어. 가끔 주식 유튜버들을 보게 되면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말이 100% 맞는 경우는 없어. 100% 맞는다 그런다 그런다면 워렌 버핏도 실수를 하고 워렌 버핏도 손실을 보는데 아니 지구들이 뭐라고 지구들 투자법이 맞다고 100% 맞다고 따라만 하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주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유연한 사고. 근데 이 유연한 사고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결국 말을 많이 경청을 하고 내가 나의 습관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는 순간에서부터 주식을 잘하는 첫 걸음인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뭐 매매 스킬을 배우고 그 안에 들어간 것들 세부적인 것들을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주식을 할 때 세부적인 것만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커라 고수도보로 치자 그런다면 고수도 룰도 모르면서 고수도 타짜들이 쓰는 기술을 쓰려고 그래. 그거랑 똑같은 거야. 포커로 따지자 그런다면 포커의 룰도 모르면서 포커로 돈 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지? 주식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매매와 스킬은 이건 정말 후자의 문제인 거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전체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거. 이 시각을 바라보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투자 전략, 앞으로의 시황. 이러이러했으니 앞으로는 이러이러할 것 같다. 자 근데 이러이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았을 경우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마음가짐. 그리고 이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정보를 취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냐. 그러한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나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늘 이성적인 존재라 생각해. 내가 이런 말을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야 그거 누가 못해. 난 정말 잘해. 근데 막상 현실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아. 내 말이 맞다야. 그래서 모든 주식을 잘하는 과정은 순서가 있어.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잡고 갈 수가 없는 게 주식이라는 게임이야. 정말 간단한 원리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마치 우리 미용실 가면 머리 어떻게 잘라드릴까라는 심오한 질문과 똑같은 거라니까. 알았지? 근데 또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어. 고집도 세고 자기 아나 무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수익 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맞는 거야. 주식은 무조건 내가 벌어서 내가 잘 쓰고 내가 돈을 벌면 그게 곧 잘하는 거야. 왕도가 없는 거니까.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제 분별적인 시각에서 말을 하는 거지. 자, 내 지금도 내가 수많게 얘기를 해. 개천에서 용재난다 내 채널에 들어오게 되면 뭐 동영상 재생 멍충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뭐 용재형이 알려준 주식 꿀팁이 있는데 그 영상만 대충 다 정독을 하더라도 내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거야 라고 나는 수천 번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안 보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 아니 배움이 없는데 어떻게 발전이 있어. 내가 운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내 몸이 건강해지길 바래요. 내가 주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보고 노력을 안 하는데 내가 주식을 잘할 수가 있나. 절대 안 된다는 거지. 물론 주식에 있어서 이러한 이론적인 것만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감이란 부분도 되게 중요해. 왜냐 감성적인 사고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한 감도 되게 중요해. 빠져야 될 때 팔아야 될 때 이런 거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아 데이터는 아닌데 내 감이 말해주고 있어 이건 빼야 될 것 같아
뭐 사야 될 것 같아. 그런 감으로 투자한 경우도 많지. 근데 그 감이란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이거는 개별적인 것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럼 나는 공통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을 내 영상에다 다 담아놨고. 그러니까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평생 잘하는 건 또 아니야. 왜? 슬럼프라는 건 언제든지 와. 내가 그동안 고수해왔던 나의 투자법이 어느 순간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꺾여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될 때도 있어. 나 같은 경우도 그랬어. 나는 그때가 언제 왔었냐면 15%에서 30%로 상한가로 넘어갔을 때. 기존 15% 상한가 제도에서 30% 상한가 제도로 넘어가는데 나는 그동안 평생 15% 상한가에 대한 기준을 맞춰놔서 매매를 해오고 공부를 해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30%가 넘어가니까 종목들이 15%에서 원래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또 30%까지 가야 돼. 또 가다가 25% 26%에서 꺾이는 경우도 생기고 투자 환경 자체가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 그런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투자법은 언제든지 바뀌어야 되고 새로 공부를 해야 되고 시장은 계속 노력을 해야 돼. 하물며 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수많은 영상을 보고 이것저것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뉴스나 또 다른 유튜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많이 들어보지. 그러면서 내 것으로 소화를 하지. 그러한 과정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갈 능력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어서 뭐 두리뭉실한 답변이에요. 뭐 정확하게 제가 딱 이거다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제 경험상에 비추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사는 걸까? 정답이 있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일까? 기준점이 다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르잖아. 이런 게 정말 어려운 거야. 주식을 잘하는 방법이 뭔가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성공한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현자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현자들은 이런 답변을 하지. 네 꼴리는 대로 살아라. 네가 믿는 가치를 믿고 살아라. 그게 정답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러한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식을 잘하는 거는 휘황찬란하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습관 하나하나를 오늘 당장 하루부터 바꾸어 나가는 습관부터가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주식으로 돈 잘 벌고 주식을 잘하는 사람의 밑거름이 아닐까라고 감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뭔가 본인의 안 좋은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씩 버리고 다시 공부해보는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없어. 난 멘토 없이 공부를 했으니까. 난 멘토 없이 공부를 했지. 밑바닥에서 헤딩하면서 배웠으니까. 그나마 본 게 책은 다지. 책이 뭐 훌륭한 사람이 한 명뿐이니까.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천지빛깔인데. 안녕. 사연 신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됩니다.